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에서 기술 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장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3D Max를 이용해서 인벤터나 CAD로 이렇게 설계된 3D 설계 데이터를 아주 보기 좋게 사실적으로 시각화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고요. 간략하게 이제 그 웹이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뭐 방송 광고 쪽부터 시작해서 뭐 제품 광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대성 지방방송 다큐멘터리 드라마 작업도 했었고, 그리고 조형물 쪽 디자인 작업도 했었고, 게임 쪽뭐 어색 제작도 했었고, 좀 3D 관련돼서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리고 그거 통해서 좀그 3D 맥스 마야 뭐 지브러시, 그다음에 머드박스, VLA, 아놀드, 뭐 서브스턴스까지 이제 뭐좀 다양한 툴을 사용하고 있었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좀그각 진행하고 계신 뭐 각각 프로젝트별로 좀 맞춤형으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좀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그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21세기 소프트에서 이제 좀 많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웹이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럼 제조 설계 분야에서 이제 설계 데이터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3D 시각화를 했을 때, 3D Max에서 시각화를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강점이 있을까? 그렇게 보면, 일단 설계 데이터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 할수 있으니까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 포트폴리오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으시겠죠? 보통 보면 이제 설계 데이터를 이제 제조하기 위해서만 만들어 놓으시고 좀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거 설계 단계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게 실제 제작되기 전에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사진 제작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도 뭔가 이렇게 정확한 컨펌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에러로 인한 뭐그 로스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설계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 애니메이션을 직접 이렇게 잡아 보면 그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설계 단계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각 파츠들 간의 그런 간섭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설계 데이터 오류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맥스를 활용해서 이제 설계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 보시면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좀 많은 그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웹이나 발표 순서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설계된 데이터를 3D 맥스로 가져왔을 때뭐 최적화가 잘 돼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너무 무겁다거나 그리고 또 UV가 펴져 있지 않, UV 작업, 뭐 맵이 들어가야 돼서 UV 작업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은 그 메쉬를 다시 재정립해 주는 걸 리토폴로지라고 하는데 그런 설계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리토폴로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맥스가 그 오토 리토폴로지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그 제조와 같은 그런 설계 데이터, 그러니까 하드 서페이스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쉽게 리토폴로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지컬 매트리얼과 서브스턴스 매트리얼을 활용해서 맥스 내에서 이제 3D 데이터를 좀 사실적으로 보이면서 또 쉽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좀 다양한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파츠별로 3D 설계 데이터를 이제 본 시스템을 활용해서 리깅을 해서 그 리깅이 된 오브젝트를 이제 키 애니메이션을 줘서 실제 이제 움직이게끔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믹스라는, 이번에 그 아놀드 6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라이트 믹스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렌더링 단계에서 그 렌더되는 화면을 보면서 각각의 라이트들을 개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그 제작자의 의도에 맞춰서 설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소개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단면도 제작이라고 해서 제품들이다 보니까 각각 파트별로 뭐 잘려진 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지오클립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단면도도 제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아놀드에는 또 툰 쉐이더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게 3D지만 2D와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설계 도면 중에 이제 뭐 2D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마케팅 이미지 중에 뭐 2D로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툰 쉐이더를 활용하셔서 저기 뭐야 그 여러분들의 그 의도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뭐 더욱 향상된 오토 리토폴로지 기능인데, 자 이걸 이제부터는 이제 각 파트별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3D Max 내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데모 형태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Max로 넘어가면요, 제가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게 지금 완성되어 있는 형태의 그 로봇 팔이고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 팔이죠. 얘를 보면 제가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결과 완성본인데, 자 이렇게 모델링이 불러와진 상태에서 리토폴로지 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하시고 얘를 아까 뭐 드리시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디터블 메시에서는 하드 엣지를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야 되거든요. Convert to 에디터블 폴리 바꾸셔서 일단 여기서 엣지에서 좀 면을 보이게끔 하고요. 그래서 엣지를 선택하시고 하드 엣지, 그러니까 각이 잡혀야 할 기준 라인들 잡으시고 빠르게 좀 잡아볼게요. 여기도 잡고 잡고 제가 토크IT에서 여러 번 이걸 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없어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면을 잡으시고 지금 이 부분은 뭐 여러 맥스를 쓰시는 분이라면 그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하실 때 그리고 아니면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불러왔을 때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맞는 활용도가 높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잡고 시 하드 헤이트 지정하고 플레이 해보면 얘를 클릭해야 이제 하드 엣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들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Q&A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Q&A 시간에 한 번에 몰아서 최대한 설명을 좀 그 질문은 답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면서 진행하기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나중에 Q&A 시간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하드 엣지 지정된 거 보이시죠?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하드 서페이스 리토폴로지 할 때 하드 엣지 지정만 잘 해주시면 리토폴로지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있죠? 첫 번째로 리토폴로지 먼저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때 조금 밀도가 균일하게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높여서. 이게 페이스 카운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면의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스무스 기능을 한 번 더 적용해주고, 그래서 여기 오토 스무스 적용해주고요. 그리고 리토폴로지를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리토폴로지의 수를 좀 낮춰주겠죠. 5,000개 정도. 그러면 페이스 카운트가 5,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메쉬를 구성하고 있는 페이스 카운트가 5,000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잘 처리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점을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메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만 된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바꾸면 되겠죠. 다른 부분들도 엣지를 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내용을 적어놓은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페이스 카운트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파트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실적인 재질 제작인데, 이제 피지컬 매트리얼이라고, 이게 이제 2021 신기능 들어오면서 들어온 건데, 뷰포트상에서 되게 그 사실적인 재질을 바로바로 렌더링을 걸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재질이어서 아주 퀄리티도 높고, 빠르게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리 또 쉐이드 해놓은 게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그 리깅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재질만 적용해 놓은 상태예요. 환경 맵이랑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설계 데이터 가져와서 UV 같은 거 필려면 리토폴로지 필요한 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 UV를 펴야지 이런 맵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꼭 그런 사전 작업이 맵이 들어가야 한다면 UV로 작업을 사전을 하기 위해서 리토폴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피직 재질은 여기 보면 매트리얼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매트리얼 에디터 여기 보면 여기 피지컬 매트리얼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적용되어 있는 재질들은 다 피지컬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뷰포트상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하이 퀄리티의 재질을 보려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스탠다드이고, 퍼포먼스도 있고, 여기다 다른데, 여기 이제 하이 퀄리티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뷰포트상에서도 사실적인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제가, 피지컬 매트리얼이라는 걸 불러왔잖아요. 되게 쉽게, 쉽고 빠르게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자, 불러온 재질을 오브젝트 하나 선택하고, 적용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재질했는데 여기 보면 프리셋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프리셋에 보면 미리 우리가 흔히 일상에 많이 쓰이는 재질들을 다 세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또 금속 부분 볼까요? 아니면 브러시드 메탈? 그러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브러싱된 듯한 그런 재질. 이제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럼 베이스 컬러에서 색깔만 바꿔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녹색. 보이시죠? 그리고 뭐 금속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금 재질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재질 같은 경우엔 고무 재질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를 실행을 하십니다. 피지크 매트리얼을 하나 더 실행을 하시고 이 재질을 잡고 요 여기 이 고무 재질, 고무 호수 재질이죠. 얘를 적용한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루버라고 있어요. 고무잖아요. 적용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고무 재질의 느낌이 나죠. 여기에 만약에 좀 더 광택이 나는 고무 재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 리플렉션을 올려주시면 돼요. 리플렉션.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리플렉션을 올려주고 러프니스를 낮춰주시면 돼요. 러프니스를 낮춰주면 보이시죠? 이렇게 광택이 있는 고무 재질로도 제작을 하실 수 있어요. 바로 풋포트에서 바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쉽게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서브스턴스 재질인데 이 서브스턴스 재질을 활용하시면 지금은 깔끔하고 이런 재질들만 하지만 다양한 변화를 그러니까 뭐 벗겨지거나 까지거나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이러한 재질들도 쉽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재질을 제작하려면 많은 노하우랑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서브스턴스 재질을 활용하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3D Max에도 보면 서브스턴스라는 기능이 아예 들어와 있고 서브스턴스 재질을 쉽게 쓸 수 있게끔 호환이 돼 있어요.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기 서브스턴스 배치 임포트라고 있거든요. 얘 클릭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서브스턴스 재질. 저는 지금 어떤 재질을 쓰고자 하냐면 제가 미리 찾아놓은 게 있어요. 어디냐면 매트리얼 재질에 메탈 머신드라는 이 재질을 하나 가져볼게요. 어디 갔죠? 메탈 머신드가 방금 불러. 재질. 찾지를 못하겠네. 아, 여기 있네요. 자, 얘를 조금 따로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이게 지금 서브스턴스 재질이 매트리얼 에디터로 들어와 있는 배치 임포트 했으니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선택하고 여기 보면 서브스턴스 투 피지컬 매트리얼이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피지컬 매트리얼 로드로 변환을 해줍니다. 당시 해야 할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피지컬 매트리얼을 내가 원하는 파츠를 선택을 하고 적용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가 들어간 느낌의 이런 재질이 바뀌어 있는 걸로 보이시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좋냐면 이 서브스턴스는 절차식 매트리얼이라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하나씩 적용을 해볼까요? 이 쿠퍼 머신으로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프리셋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재질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아까 프로시저럴 매트리얼의 장점인 뭐 컷 인텐시티를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컷 어카운트를 높이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재질의 변화가 보이시죠? 앵글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때탄 듯한 느낌 스크래치가 된 거 좀 봐볼까요? 티타늄 머신드 이것도 좋고 샤이니 스팀 머신드로 가야겠다. 네, 이걸로 해서 그러면은 아 여기 또 보면 지금 여기 그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를 조절을 하면 뷰포트에서 볼 수 있는 해상도 또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러프니스 조정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서브스턴스 재질을 활용하시면 이런 그 여러 가지 효과, 느낌 이런 것들도 다 파라미터를 보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면의 변화들이 보이는 것처럼
예, 극단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녹슬어서 깨지고, 완전히 녹이 쓸어가지고 바뀌는 그런 재질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서브스턴스 재질 불러와서 적용하시면 재질 표현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서브스턴스 재질들은 한번 그 직접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쉽게 쓸 수 있으니까요. 보실 것 같고. 이제 중요한 이제 좀 이제 본을 이용한 리깅 방법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본들이거든요. 이 뼈, 그러니까 캐릭터에서도 그렇고, 3D에서는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세팅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이제 로봇팔이 움직일 건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상태에서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우선, 본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본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클릭. 이렇게 하면, 이게 오브젝트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뼈들이 생성된 거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이 파트들이, 이거 하기 전에 앞서서 파트들을 움직이는 구동축별로 좀 묶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놓은 파일을 좀 불러올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 다시 그 파츠들 다 묶는 것만 해도 또 시간이 걸려서 제가 파츠를 그룹핑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파츠들 그룹핑 해놓은 거에서 이제, 잠깐만요. 다운이 됐네요. 다시 열을게요. 열리기 전에 그러면 이런 것, 여기 이걸 먼저 조금 순서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시스템 가서 본을 파트별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여드릴 게 본에 에디트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이 한번 생성이 되면 그 서로 이제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돼서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 에딧 모드를 활용하면 본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치를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이제 스킨을 적용하면 각 파트별로 본과 그 로봇팔의 각 부위를 그 스키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이 움직일 때 각 파트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IK 솔버를 활용하면 그 IK 솔버라는 게 이제 IKFK라는 게 이제 그 IK는 직선 값을 한 번에 같이 조정해서 움직이는 거고, FK는 회전 값인데, 여기서는 이제 직선 값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로봇팔이 한 축만 자꾸 움직이면 로봇팔이 전체가 다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IK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IK로 움직였을 때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로테이션 조인트에 그 움직이는 가동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절해 주면 잡을 수가 있어서 그것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고. 그럼 열렸는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오브젝트가 이제 로봇팔에 리깅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IK 핸들도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IK 핸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모든 그 뼈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자, 이걸 설정하는 법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츠들을,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어야 작업, 그룹핑이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이거를 여기 뼈에다가 스키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본을 좀 숨길게요. 본을
지워야겠습니다. 오늘 예, 다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IK도 지워버리고 이 상태에서 그렇죠? Create 가서 시스템 가서 본 가서요.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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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겠죠? 이렇게 뼈를 만들어 주시고 잠깐만요. 이제 돌아가 있나? 아 여기 축이 돌아가. 돌아가 있네요. 이렇게 다시 돌려놔야겠네요. 돌려놓고 그러면은 아웃 이게 리스트 하나 열게요. 그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각 뼈들이 서로 연결돼서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자 이 파츠도 이 파츠는 얘를 이제 여기에 스키닝을 해야 되거든요. 얘를 잡고 파츠를 지금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걸 잡고 모디파이어에서 스키닝, 스킨이라는 걸 클릭하면 여기 보면 본이라고 있고 애드를 눌러서 지금 저 본 같은 경우 2번 본이거든요. 선택을 하고 셀렉트하면 보이시죠? 2번 분에 붙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른 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본의 위치가 되어야겠죠. 3번 본에 잡고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스키닝 잡으시고요. 스킨 명령 실행하시고 애드 눌러서 해당하는 본 3번 선택하고 셀렉트.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간단합니다. 이게 크게 어렵게 버튼 몇 번 누르면 스키닝도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킨 해서 애드 눌러서 내가 원하는 본. 여기 3번이었죠? 여기 4번이겠네요. 위에 번은. 아, 4번? 네, 4번. 4번 셀렉트.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4번 본을 움직여 볼까요? 보이시죠? 4번 본에 따라서 4번 파츠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는 5번 본이겠죠? 여기, 아, 이건 이전에 되어 있던 거네요. 이렇게 잡고, 스킨 실행하시고, 애드 눌러서 본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본도, 그죠? 여기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얘는 여기 이제 마지막, 아니 마지막은 아니죠. 6번 본에 스킨 눌러서 애드 서 6번 본 선택하면 이제 6번 본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리깅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얘가 움직이면 이 팔이 로봇 팔이 다 알아서 따라서 움직이게끔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IK 솔버는 어떻게서 하냐면 애니메이션에서 IK 솔버 HI 솔버 클릭하시고 지금 요거 선택하고 실행을 했으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로케이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움직이죠? 이게 IK죠. 이렇게 되면 각 파트별로 쉽게 좀 버벅이니까요. 얘를 퍼포먼스로 좀 바꿀게요. 어차피 재질은 아까 하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아까 이제 한 가지 보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벗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벗어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예, 잡으시고 뼈를 잡으시고 애니메이션에 IK 가면 IK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저기 보면 G-axis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설정을 해주시면 설정해 주시고 얘의 프론트 각과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아주는 걸 눈으로 보면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주시고 움직여보면 또 틀어지는 부분이 지금은 안 틀어지죠? 또 올렸을 때 여기 살짝 틀어지나요? 네, 잡혔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위치 그리고 근데 얘가 움직일 때 이 부분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움직여 줄 게 필요해서 여기 뼈 잡으시고 다시 애니메이션 IK 솔버에서 이 앞부분 잠시만요. 선택을 잘못했네요. 이 뼈를 잡고 해야 돼. 이 뼈를 잡고 이 앞에 뼈를 잡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뼈. 뼈를 잡고 애니메이션에 설거해서 잡아주면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로켓 하나 더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앞부분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알려드릴 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 이 고무 호스 부분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설정을 이 부분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스플라인 IK 컨트롤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면 지금 이 고무 호스가 움직이는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자 보면 여기 보면 얘를 그러니까 이 고무 호스를 뼈처럼 뼈만 이 오브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게 스플라인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이 스플라인을 그려주시고 이 형태대로 그려주시고 똑같이 이 고무호스를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 보면 스키닝 되어 있죠. 똑같이 스키닝입니다. 대신에 애드를 할 때 저희는 본의 리깅 스키닝을 할 때는 본을 선택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스플라인을 라인에다가 그 스키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시고 그게 끝났으면 이거를 잠깐 이렇게 안 보이게 할게요. 지금 지운 게 아니라 잠깐 안 보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지울까요? 이거 지우고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 스플라인 IK 솔브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스플라인 IK 컨트롤 해주고 여기서 딴 게 뭐 필요 없이 잠깐만 이것도 지울게요. 이게 원래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라 먼저 보면 버텍스가 지금 여기 총 버텍스가 몇 개 5개 있죠. 이 버텍스에 의해서 이 라인이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령해 주시게 되면 여기 IK 스프라인 IK 컨트롤 선택해서 여기에서 크리 헬퍼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버텍스마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더미가 생깁니다. 그러면 더미를 자꾸 움직여보면 이 스프라인이 따라 움직이는 걸 보시게 돼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하냐면 이 더미를 잡고 이 더미를 링크라고 있습니다. 링크를 잡고 이 더미를 이 뼈에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뼈가 움직일 때 이 더미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뼈에 잡고 뼈에 이런 식으로 여기 파츠는 지금 잠깐 안 보이게 할게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보이게 하고 파트 2번도 보이게 해서 이제 움직여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거든요. 보면 치고 자꾸 돌아도 가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모션을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 애니메이션을 잡을 텐데 다시 PT로 돌아가서요. 키 애니메이션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잡는 숙련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리얼한 사람이나 동물처럼 움직이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 애니메이터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머신이잖아요. 머신은 아주 기계적인 움직임이잖아요. 뭐 직진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운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은 그 아무나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맥스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저는 지금 여기 키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여기 키 하나 여기 지금 키를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다 지우고 여기 보면 오토키라고 있습니다. 오토키. 오토키가 있고 그 다음에 셋키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셋키를 누르게 되면 내가 여기 지금 이게 프레임이죠. 시간에별로 키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프레임만큼 움직였을 때 얘를 이만큼 내리고 싶다. 그럼 내린 상태로 그냥 프레임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키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리고 싶다. 요즘 갔을 때 내가 얘가 더 내리고 싶어 하면 내려주면 키가 들어가죠. 이게 오토키가 오토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하셔도 키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 별도로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끊고 싶으면 여기 키를 주면 임의로 여기 키를 줄 수가 있어요. 아 세키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키 들어가 있는 거 세키를 하셔도 되고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얘가 돌아가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보면 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놔가지고 여기도 지우고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더 잘 안 들어가겠죠? 여기만 지금 키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래서 이거 끄고 세키 주고 내가 뭐 150프레임쯤에 회전을 한 요 정도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으면 딱 움직여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신어리가 기계류 애니메이션 잡으시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하고 그냥 프레임 움직여서 내가 얼마만큼 움직일지 하고 컨트롤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컨트롤러 잡고 움직이시면 애니메이션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라이트 믹서라는 기능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또 이것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라이트 믹서 어디 있냐면 아 여기 있네요.
지금 보면 이제 세 개의 라이트가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 세 개의 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놀드 가셔서 아놀드 렌더뷰라고 있습니다. 아놀드 렌더뷰를 실행을 하고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여기 포스트라는 부분에 라이트 믹스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처음에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지워버리고, 여기 라이트 믹서 클릭하면, 지금 라이트 그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생성이 되네요. 어차피 제가 편집되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 여기서, 여기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오브젝트를. 보면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라이트 그룹을 가서 지금 라이트를 치워 볼까요? 리무브, 리무브. 해서 아까처럼 여기 그룹을 어떻게 만드냐면 레드라고 해서 여기 1번 라이트는 빨간색 라이트,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1번 라이트를 잡고 레드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 Add to 그룹이라고 되죠. 그럼 레드라는 그룹에 1번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2번 잡고 여기는 블루라고 할게요. Add 하고 2번 라이트 잡고 블루 잡고 Add,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란색 라이트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각각처럼 이렇게 그룹핑이 된 거 보이죠? 그러면은 똑같이 됩니다. 여기서 레드는 지금 흰색 다 라이트가 다 흰색이지만 보는 것처럼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렌더 화면에서 라이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노란색.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도 조절도 됩니다. 파란색을 라이트의 강도를 올리면 파란색 라이트의 세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죠. 빨간색 라이트, 내가 빨간색 라이트의 강도를 올리고 싶다. 그럼 빨간색 라이트의 강도를 올리시면 돼요. 낮추고 싶으면 낮추시면 되고, 끄면 꺼져요.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이트 믹서로 모든, 사실 뭐, 라이트의 활용도에 따라서 여러, 이거보다 더 많은 라이트가 세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이트들을 렌더 상태를 보면서 예전에는 컨트롤을 못 했는데 지금은 라이트 믹서로서 그런 개개의 라이트를 내가 색깔부터 시작해서 강도까지 다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연출 같은 거 하실 때 아주 유용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별로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라이트 믹서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 제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오 클립,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도 이미지로 보이시겠지만 제가 미리 파트별로 이렇게 단면 잘려 있는 형태로 보이게끔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이건 이 상태에서 바로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좀 두께를 줄게요. 상태에서 매트리얼 에디터 열고 지오클립이라고 아놀드에 지오클립을 한번 볼까요? 위치가 어디냐면 아놀드의 서페이스에 지오클립이 있네요. 아놀드의 서페이스에 맵이고 매트리 아놀드 여기 있죠. 아놀드의 서페이스에 지오클립 여기 있네요. 잡고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기서 얘를 여기다가 적용만 해주시면 돼요. 색깔이 바뀌었죠?
그리고 잘라줄 만큼 이렇게 딱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보이죠? 여기 붓버터 장면에서는 안 보이고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아놀드 렌더 뷰에서 보이게 되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끌게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제품이 담 절단이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내가 이 파트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 단면도 역할을 하는 예, 이 오브젝트랑 얘만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만 단면도로 제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조금 오버돼도 괜찮겠죠? 네네, 그 시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단면된 재질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거슬리니까 다 흰색으로 좀 바꿀게요. 여기 보면 여기 지역 인터섹션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피지컬 매트리어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데 금속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메탈리스를 100으로 올려서 단면된 절단된 부분이 금속 재질로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다시 화면 가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뀌었죠. 단면이 금속 재질 느낌으로 바뀌었죠. 마찬가지 매트한 재질로 만약에 내가 뭐 다른 매트한 재질을 연결을 하게 되면 매트한 재질도 되고 고무 재질을 넣을 것 같으면 여기 고무 재질이 있었잖아요. 매트 루버로 바꿔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면도에 단면된 부위를 고무 재질로도 바꿀 수 있고 색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재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럼 지오 클립은 여기까지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툰 쉐이더를 사용하는 방법.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부품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뭐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뭐 설명서 같은 거 내가 만든 설계도면을 그 2D 형태의 그런 뭐 설계도면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활용하려고 하는데 좀 뭐 사실적인 느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뭔가 좀 만들고 싶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자, 다시 넘어와서요. 이 부분은 여기 보면은 어디냐면요. 여기 슬레이트 매트리얼의 맵에 아놀드의 서페이스의 툰 재질. 이거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랑 요 두 개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툰 재질은 텍스처 재질이기 때문에 바로 오브젝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맵 투 매트리얼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게 브릿지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툰.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그건 여기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얘도 렌더뷰로 보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서 설정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두 개 맵 투 매트리얼이라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아놀드의 여기 맵 투 매트리얼이라고 있잖아요. 얘가 이겁니다. 얘고 그다음에 툰 쉐이더. 툰 쉐이더가 어디 있었냐면 찾기가 다 찾아야 돼서 아니면 여기 치시면 돼요. 여기 툰이라고 그럼 여기 나오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를 얘를 이 툰이라는 이 맵을 여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 이 재질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은 얘 여기서 이 툰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자 이거 보시면은 딱 알아야 될 거 제가 알아야 될 거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보면 뭐만 아시면 되냐면 여기 앵글 스레솔드 그러니까 엣지 디텍션이라는 부분에 앵글 스레솔드랑 엣지 위드 스케일 그 다음에 베이스 웨이트 베이스 컬러 이것만 설정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중요한 거 저렇게 그 2D 느낌으로 라인 느낌이 나오려면 아놀드 렌더 셋업 창에 가셔서 필터링을 꼭 필터 타입을 컨투어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어딨냐면 이게 어딨냐면 여기 렌더 셋업 창 있죠? 여기 가셔서 아놀드 렌더에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보면 필터라고 있어요. 필터 이게 원래는 필터가 아니고 가우시안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2D 느낌으로 안 나오고 약간 느낌이 달리 나오는데 이거를 컨투어로 바꿔줘야 이렇게 완전 2D 느낌으로 이쁘게 나옵니다. 2D 형태 느낌으로. 그래서 꼭 이것만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설정 꼭 바꿔주시는 거. 바꿔주시고 여기서 아까 이제 조금씩 변화된 거 보일까요? 엣지 컬러를 또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엣지 컬러 이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근데 원래 디폴트는 까만색이었으니까 까만색으로 돌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입니다. 엣지 디텍터에 보면 이 엣지 경계값인데 이거를 얼마 값을 주느냐에 따라 엣지의 밝 굵기를 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45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느낌 직접 보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이것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적용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똑같이 여기 보면 그 두께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1로 주면 더 얇아져요. 0.1로 해볼까요? 극단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 여기 이 엣지 위드 스케일은 직접적인 거고요. 이거는 경계값을 얼마만큼 꺾여 있는지에 대한 앵글 엣지를 인식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얘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조금 두껍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그만큼 이제 좀 덜 꺾여도 엣지들을 그렇게 표현해주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 가지 더. 그리고 이제 이 표면 부분이 지금 하얗게 나오는 이유가 제가 여기 보면 이 베이스 컬러를 신색으로 바꿔 놔서 그래요. 이거를 올리면 이렇게 베이스 컬러가 바뀌어요. 아,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겠구나.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베이스 컬러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 값이에요. 이게 낮아지면 약간 3D 느낌 나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좀 적정한 값, 저는 한 1.2 정도가 괜찮더라고요. 1.2 정도 올려줘서 완전히 좀 하얗게 플랫하게 보이게끔 베이스 웨이트 값이 많이 먹어서 될 수 있으면 좀 플랫해 보이게 더욱더 플랫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수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은 충분히 2D 느낌으로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 내용은 이게 다고요. 지금부터 이제 Q&A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로봇 팔도
이렇게 사실적으로도 렌더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2D 형태의 형태로 렌더링도 가능하고. 자, 지금부터 Q&A를 할 건데, 질문 여기 계시네요. 김민경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스켈레톤 메시 특정 부분을 런타임 중에 회전할 수 있으면, 또는 회전 속도는 런타임 중에, 아, 그럼요.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속도는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 얼마큼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용하기 위한 최소 환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한 거 이거 노트북이에요. 그렇게 높은 사양이 아니더라도 지금 3D Max 말 오토데스크 제품군들은 최적화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체제 사양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스펙이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작업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맞게끔 하드웨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헤비한 하드, 저기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저희 오토데스크의 노영주 이사님께서 답변을 닫아주신 게 있네요. 사실적인 조명 제어로 다양한 환경을 연출하는 경우 아놀드 라이트 믹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거 참고하신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렌더창 보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라이트에 변화를 줬을 때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완성된 최종 모델은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읽을 수 있도록. 당연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맷, 익스포트, FBX가 공용 포맷이어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FBX로 익스포트 하시면 유니티나 언리얼에 들어가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시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그 올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임포트한 데이터의 튀는 부분이나 페인 부분 같은 경우 리토폴로지 적용한 예가 있었죠. 아까 제가 리토폴로지 보였지만 그 페어 있으면 페어였을 때 그 각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하드 엣지로 다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하드 엣지 세팅을 안 하면 다 뭉개져서 리토폴로지가 되거든요. 리토폴로지 전에 일단 폴리 수부터 줄여야 하지 않나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 옵티마이저, 풀 옵티마이저를 써서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거 근데 잘못 줄이면 그 엣지 면들이 다 뭉개지는 경우가 생겨서 저는 그냥 바로 엣지를 하드 엣지를 잡고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3D CAD에서 작성된 아세이를 전환하여 읽어서 표현하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3D CAD에서 작성된 아세이를 전환하여 읽어서 표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각각의 구동 조건을 적용하여 각 부품 간의 간섭 체크까지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3D CAD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OBJ나 FBX나 그러니까 3D 포맷으로 맥스로 불러 들어와서 아까 그 저기 뭐야 본 리깅을 하고 움직여 보면 간섭되는 부분들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FJVPS라는 소프트웨어 대체로 사용해. 제가 이 소프트웨어 이거는 지금 어떤 건지를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힘들겠네요. 해당 솔루션을 VDI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VDI가 뭔가요? 제가 VDI는 뭔지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보이려면 최소 정도의 값이 요구되나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으로도 하고 있어도 저렇게 나오니까요. 그래픽카드에 대한 얘기라면 그래픽카드는 RTX 2070 정도를 전 추천드립니다. 3D를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RTX 2070 이상은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RTX 2070 슈퍼 쓰고 있거든요. 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제조 설계 산업 분야 모델링 시각화에서 3D Max의 아놀드 렌더와 쉐이더를 활용하여 인벤터와 같은 기계 설계 모델링 툴을 사용할 시 새로워진 리토폴로지 활용한 모델링 최적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방금 그 리토폴로지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방법, 특히 그 하드 엣지를 살리면서 매치를 다시 재정립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른 방식도 있어요, 또. 메테리얼의 경우 레이어를 만들어 더 쉬우는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이거 노드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네, 맞습니다. 그 레이어로 더 치우는 방식은 예전에 포토샵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재질을 만들 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서브스턴스에서 다 하죠. 서브스턴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와서 이제 하니까 서브스턴스를 활용해 보시, 맵 제작은 서브스턴스에서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3D Max와 연동되는 실시간 렌더 툴이 있나요? 뭐 다 되죠. 3D Max와 연동되면 유니티도 되고요. 아놀드도, 저기 뭐야, 어니얼도 되고 다 됩니다. 데이터 커럽션도 하드 엣지 변경을 하고 싶을 텐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수정해줘야 하나요? 데이터 컬럽션 등으로 하드 엣지를 변경하고 싶을 때. 그렇죠. 하드 엣지를 변경하는 건 이게 자동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밀도에, 그 엣지의 밀도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그 하드 엣지와 같은 연결,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수작업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3D 모델링을 위해 시네마 4D 등 다양한 도구가 있을 텐데 주도 3DS Max가 디자인사에서 독보적인 도구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걸 사용하기 편하니까요. 3D Max가 다른 툴들에 비해서 성능이 좋아요, 솔직하게. 성능도 좋고 오토데스크 제품군이다 보니까 이왕 그리고 게임에서 게임 건축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3D Max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좀 많이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시네마 4D 같은 경우에는 모션 그래픽에 특화된 3D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션 그래픽을 나는 할 거다 싶으면 시네마 4D를 하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닌 그 외의 작업들 뭐 게임이나 뭐 다른 뭐 건축 시각화나 제조 시각화 이런 거 하실 거면 3D Max를 쓰시는 게 좋아요. 설계 시 인벤터에서 하고 그 파일을 3D Max로 불러와서 3D 그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그런 겁니다. 3D Max를 활용한 설계 모델링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에서 모델링 파트별 중심축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아, 이게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렸을 텐데, 중심축 부분에 있는 부분에 그 피벗 포인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 했던 웨비나가 있어요. 똑같은 제조 시각화인데, 그때는 작년 11월에 했는데, 저희 21세기 소프트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조 시각화, 저기 뭐야, 그, 페트병, 그, 페트병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페트병을 이렇게 그, 담는 설비가 있거든요? 그 설비를 제조 시각화한 게 있는데, 그 거기에서 제가 뭐 파트별 중심축 설정하는 방법을,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 21세기 소프트 유튜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설계된 데이터로 시각화 소재 및 기능을 검증한 자료와 실제 시제품 제작 시에 오는 5,000원 정도가 되는지요? 5,000원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설계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각화만 하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브스턴스 파일은 어디서 구하나요? 네, 서브스턴스 소스입니다. 서브스턴스 소스고, 서브스턴스 소스에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근데 서브스턴스 프로나 이렇게 뭐 구독을 하시게 되면 서브스턴스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포인트를 지급을 해줘요. 그 포인트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아,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간상 지금 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보고 제가 좀 드릴게요. 모델링 데이터를 불가피하게 리사이즈할 경우 처리 과정 미숙으로 간혹 데이터가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꿀팁 종류 부탁드립니다. 모델링 데이터를 불가피하게 리사이즈할 경우 스케일 조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3D 로봇암 시각화 효과적인 렌더러 뭐 아놀드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아놀드 쓰시면은 시각화 작업에 아주 효과적인 렌더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2021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에 관한 거는 내용 좀 새로 또 업그레이드 된 기능들도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웨비나를 할 거예요.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담, 3D Max 로보담 시각화 렌더러 중 V-Ray, 코로나 렌더, 루미온 등 각 특징점 알려주세요. 제품이나, 그러니까 V-Ray나 코로나는 아놀드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처리 방식이 다른데, 저도 V-Ray를 썼었고요.
VLA로 썼던 것보다 아놀드의 장점이라 그러면 사용하기 편한 거예요. 설정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VLA는 퀄리티는 비슷한데 이건 사용 숫자 숙련도에 따라서 좀 많이 갈려요. 그래서 배우기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VLA는.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루미오는 건축 시각화. 이건 실시간 엔진이에요. 건축 조감도 만들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아놀드 쓰시는 게 쉽게 처음 쓰시는 분은 아놀드 쓰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쉽거든요. 몇 개 설정 안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Q&A는 여기까지 줄여야 할 것 같고요. 아, 오늘 중간에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기계적인 오류가 있어서 정보 전달이 좀 늦어진 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된 점 좀 사과드립니다. 최대한 나머지 Q&A 질문은 제가 다시 점검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든지 제가 답변 못한 것들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준비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